짧게 연결합니다.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오 좋아요. 헤더! 주구장창 두드렸던 골만에 전반 추가 시간에 열렸습니다. 세트피스 상황 짧게 연결했고요. 길게 올려준 볼을 정확한 임팩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살짝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트피스에서 완전하게 노마크 찬스가 열렸고 헤딩으로 너무 연결을 잘했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워낙 혼전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파주 선수들 집중력이 너무 좋았어요. 왼발 올려줬고 그대로 찍어 때렸어요. 박입니다. 풀어 나왔습니다. 이 상황 풀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나? 이상원 전진 패스 박스 안에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2대0을 만드는 성정윤의 오늘 두 번째 득점. 팀의 두 번째 득점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갈 길 바쁜 부산을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지금 예술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잘 풀어내면서 빠져드는 선수를 보고 찔러주는 패스가 살짝 짧지 않았나 했는데 이게 연결이 됐고요. 성정윤 선수가 왼발로 어느 정도 빠르게 만회골을 넣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른쪽 열어줬고요. 접어내면서 한 명 제쳐냈고 왼발 크로스 연결됐어요. 상황. 때려야죠. 왼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2대1을 만드는 부산교통공사. 빠르게 만회골을 터트려야 된다는 말과 함께 추격의 첫 번째 득점포를 가동시키는 부산입니다. 경기 정말 재밌어집니다. 파주가 두 골 넣으면서 달아나니까 부산이 마지막까지 경기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여기서 한성우 선수가 수비 두 명을 제치면서 왼발로 찼고요. 여기서 골키퍼가 사실은 막지 않았나 싶었는데 워낙 슈팅이 강해